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일반 의약품. 제품명 케토토플라스타, 케토프로펜. 업체명 한독. 주의.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의약품 정보는 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의 허가사항 일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꼭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자막, 음성, 수어로 안내하고 있으며 때때로 음성과 수어의 진행 속도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안내사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알림음이 나오니 시청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어깨관절 주위염, 건, 건초염, 건주위염, 상완골 상과염, 테니스 엘보우 등 근육통, 외상 후에 종창, 동통의 진통, 소염에 사용합니다. 이 약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1일 2회 양면에 박리지를 떼어낸 후 환부에 부착합니다. 이 약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약의 과민증, 아스피린 천식 또는 경험자, 티아프로펜산, 페노피브레이트, 베자피브레이트, 시프로피브레이트, 옥시벤존의 과민증 경험자, 임신기간 6개월 이상인 임부, 15세 미만의 소아, 눈 및 점막, 무좀, 백선 등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기관지 천식 환자, 임부 또는 수유부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일주일 정도 사용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 후 2주까지는 날씨에 관계없이 옥외 활동을 피하고 일상 외출할 때에는 이 약의 도포 부위를 옷, 선글라스, 모자,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가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흰색이나 얇은 옷은 자외선을 투과시킬 수 있으므로 유색 옷을 입습니다. 밀봉 붕대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드물게 쇼크, 두드러기, 호흡 곤란, 얼굴 부기 등 건성 수포음, 거품 소리, 천명, 숨을 쌕쌕거림, 호흡 곤란, 피부, 때때로 발적, 발진, 가려움, 수포, 진물음, 자극감 및 종창, 부기 등의 접촉 피부염, 피부 건조 및 색소 침착, 광과민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더욱 자세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의약품 안전나라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nedrug.mfds.go.kr을 검색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